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주님과 잘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또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털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털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자라서 결실을 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좋은 땅에 대야만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결실을 할수 있는 깨닫고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 그 자세가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 너무 뚜렷해요, 그런 것은.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하시죠. 어린아이들과 아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공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성경의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교과서처럼 논리적으로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전파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해야 되거든요. 제 마음이.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하나님 말 들을 만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복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냥 확실한 말씀 아니에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도 머리에만 오면 내 생활이 변화가 안 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와야죠. 마음의 감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 여행은 머리로부터 마음까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개 머리에서 머리 전달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도 책임이 크고,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시고 또 겸손한 자를 소생시킨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주네.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사야서 62장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인해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돌아본다, 권고한다, 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와서 증거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 말씀도 그분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 행하심도 그분처럼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었던 거죠. 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 전심으로 듣는 거. 그 전심으로 날 찾고 참 날 만난다. 예레미야 29장에 뭐 그런 말이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큼 볼 때 그저 상식을 듣고 상식을 넓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대사로니까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희 가운데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게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는 다시 이 성경을 재확인해 보는 그런 그 말씀은 하나의 기책적 듣는 말씀이 되지만 저에게 듣는 것만 해도 끝나시면 제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시는 거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영적인 성경 영적인 책이다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니고데마가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적인 하나님께부터 출생을 말씀하는데 육신적으로 안 해줬잖아요. 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단지 우리 오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이 영으로는 영이요 육으로는 육이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영적으로 출생하는 걸 말한 거야. 육신이 자꾸 이 새로워지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한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물은 깊은데 또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생수 얻겠습니까? 지금 생수,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데 그냥 자연수를 얘기해요. 그냥 일반 우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영적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할 때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오지 못한다. 왜 가지 못합니까? 저는 중대가 따라갈 텐데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세 번 다 오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말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이제 그런 것이 이 성경 공부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책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장에는 그렇게 영육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아설이 임하지 아니하면 도움이 안 되는. 물론 문자로 되어 읽고 스토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이 돼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남한테 간증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해서는 예,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걸 공부했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도 맞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 누구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가만 아는 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다 안다 할지라도 이분이 어떠한 게 잘 모르면 우리가 잘못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인격에도 영향을 받게 된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마귀를 믿고 있어요. 마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서 났다 그러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 보실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 자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격의 요소가 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자세 언어 생활 이게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분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50년 이상 주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기도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에 피상적으로 한 게 참 많아요. 피상적으로. 나 40년 동안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5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이런 게 발견이 돼요. 뭐 대부분이라 해도 되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 같이 닮은 사람 얼마 없거든요. 그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 진짜 알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억해 두세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놀라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봤을 때 이건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들이 그 영광을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독생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 영광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본 것을 듣고서 우리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 분들이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증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이 주님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신문당하시고 어려움당하는 다 경험한 십장법복에 다 목격한 분이에요. 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님이 뭔가 3년 동안 같이 지나면서 주님 변화선생 변화되는 모습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거 또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본 그런 분이라고요. 또 주님을 아주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사마리아 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이 내려와서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요. 그렇게 우리 아들 같이 그게 성격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알므로서 참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이걸 전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홍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유응답하는 거나,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바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누구신지 아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거예요. 설교도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 알고 아멘 하는 건지,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건지, 또 종교심에서 하는 건지,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신학이 중퇴한 분이고 장로님의 아드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만나서 전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까? 제가 그 반문했어요. 대답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돈 버는 열심을 가지고라도 오늘 밤에 성경 펴서 읽으면 그 예수님 만나실 텐데, 예수는 돈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진에 안 가기 결심하고 밤을 새워 읽다가 변화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아는 것과 다름이 없이 확실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밥 먹었잖아요. 먹은 걸 알잖아요. 그것도 확실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믿어지느냐? 내가 우리 부모님 아는 것이 확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자체가, 믿음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미련한 열천의 비유 마태 25장에 나와요. 미련한 타의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도 혼인잔치 못 들어간. 왜냐하면 기독교 알맹이를 빼먹은 거예요. 기독교 외형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기름을 빼먹은 거예요. 성령님 안 계신 기독교, 성령님이 안 계신 믿음,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저게 성령이 와 계셔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모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몇 가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돼요. 읽으면 깨닫게 돼요. 맛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죠.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순종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아내로서 변하고 남편으로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이런 점에서 검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기뻐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이 들어간 줄 안다. 이게 구원 받는 증거들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알아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기독교 믿음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